새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창조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한국경제TV는 창조 경제 구현은 창조 금융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해 이 부분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창조 경제의 핵심 의미와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창조 금융의 역할을 먼저 박영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새로운 기법의 창조금융이 핵심 경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창조금융을 위한 금융산업 혁신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금융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진정한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합니다. 불안한 세계 경제 흐름과 저성장 기조는 제조업과 금융산업의 조화를 통한 경제 발전 유도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장의 기로에 서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바로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 관점에서 정책금융체계 전반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의 선도적,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입니다. 금융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큰 자본시장 육성과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활발한 경제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경제가 실현되면 우리 경제는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투자하려면 그에 합당한 시장과 상품이 필요한 만큼 창조금융 실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